안녕하세요. 주말에 가는 집입니다. 여러분, 주말 농장을 놓으실 때 어떻게 만들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200평 토지에 3,500만 원으로 농막과 다양한 시설을 만들어서 주말 농장을 4년째 운영하고 있는 마리오 농장에 방문을 했는데요. 이곳은 폭이 좁지만 길게 쭉 뻗은 공간을 각 섹터로 만들어서 과수원, 농막, 참외 카페, 비닐하우스, 텃밭, 꼬꼬하우스 이렇게 다양한 주말 농장을 만드셨는데요. 오늘 이 주말 농장을 만드신 마리오님과의 인터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리라, 특히 이 이리와, 닭들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들이, 합니다. 와, 주인이 부르면 오리라, 주인한테 들어와, 오더라고요. 이런 그렇지, 재미있는 주말 농장 나 이야기를 오늘 오리라,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도 이 좋은 땅을 영감 대신 받으시고 비우는 주말 것을 농장을 선택할 수 망설였던 있는 분들은 기회를 주세요. 바로 이렇게 도전해 그렇게 보시면 될수 있을 어떨까 합니다. 것이다. 자, 그럼 그렇게 바로 될수 보시죠. 있는 이 오늘 마리오 땅을 농장에 찾아왔는데요. 여기는 이제 마리오 농장입니다. 아, 근데 여기 정말로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 신기한 것들을 소개시켜 주실 마리오 농장 주인장님을 한번 뵙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우,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와, 여기가, 예, 와, 이거 한번 보시죠. 뭐죠? 예. 와, 아, 너무 여기가, 좋은데요? 네, 여기가 참외 카페라고 제가 명명을 했고요. 저녁마다 농장에서도 캠핑할 수 있는 곳, 그렇죠. 저희 가족의 아지트입니다. 와, 정말 멋있는데 여기 등도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 그리고 여름에 생각보다 비닐하우스인데도 별로 안 덥네요. 그렇죠. 햇볕을 어느 정도 이제 차단을 해주고 그늘막이 형성이 되니까 와, 시원하고 또 참외가 이렇게 있어서 와,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선풍기 틀어놓으시고. 예. 네, 선생님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고 왜 주말 농장을 만들게 되셨는지도 한번 그 배경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도시에서만 계속 생활을 했고요. 또 이제 회사원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나는 자연인이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로망으로 삼고 있다가 어느 날 시간이 흘러서 아유 안 되겠다 땅을 보러 다니자 하다가 땅을 몇년 동안 보다가 우연히 이 땅을 보게 되었고 그 저의 어렸을 적 로망이었던 그런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지금 현실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이게 4년째라고 말씀하셨는데, 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 주말 농장 한번 소개 한번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아, 이쪽으로. 구경할 만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예. 닭부터 좀 설명해 아, 닭부터 주시겠어요? 보여드릴까요? 예. 너무 신기하네요. 우선은 닭을 제가, 이 닭몽이라고 해서 우리 주말 농장에 와서 닭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최고 즐거운 시간이 돼버렸는데요. 이제 우연한 기회에 윗집에서 닭을 한번 키워봐라 라고 해서 거절을 몇번 했는데 계속 권유를 하길래 어쩔 수 없이 닭을 키우게 됐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뭐 저보다도 저희 가족들이 더 좋아할 정도로 아, 그래요? 예, 얘네들이 또 오면 방목을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첫 해에는 저희 지적 경계를 어떻게 아는지 우리 땅 안에만 있다가 지금은 옆집 땅까지 같이 가서 아침에 나갔다가 밤에는 또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닭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저 얘네들이 지금 한 무리고 또 다른 쪽에 뒤편에 또한 무리가 또 있고요. 근데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다고 한번 하셨는데 해볼까요? 한번 자, 해보시죠. 얘는 작은 애고 저기 보면 제가 수컷이 네. 대장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꼬들아, 꼬들아, 꼬들아. 이리 와. 오죠? 꼬들이. 우와. 꼬들아, 이리 와. 그렇지. 아빠한테 와. 이런 재미. 이런 재미로. 아이고. 제가 있어서 좀 낯설어서 그런가 이런 본데. 재미로 이제 닭하고 우와. 교감을 하는 거죠. 대박. 못 보던 아저씨가 왔네. 애완닭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쟤네 품종이 뭐, 우리 토종은 아니고, 외국에서 애완닭으로 기르려고 몸집을 작게 하고 그렇게 만든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예. 하시죠. 아, 이쪽은 이제 과수원인데요. 과수원인데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있었는데 제가 심은 게 아니라 이제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과나무, 배나무 전지 작업도 잘 못하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 너무 촘촘하게 있어서 제가 좀 군데군데 우선 잘라놨고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좀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올해는 이제 휴년기인지 잘 안 자라서 꽃이 안 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그래도 이렇게 지금 다 싸주시고 하시긴 하셨네요. 예, 예. 작년에는 좀 많이 달렸었는데 올해는 제 실력이 없어서 그런지 좀 덜 달렸고. 이게 지금 배인가요? 예. 4년 전에는 전혀 농사라는 걸 해보신 적이 없으신. 없지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4년 동안 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리고 지금 밑에는, 지금 바닥에는. 이제 바닥이 여기에, 잡초가 너무 많이 자라서 예초기를 돌릴 때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나무가 있어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멀칭을 좀 깔아놨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멀칭이 햇볕에 반사가 돼서 여기 오면은 어떤 힐링의 개념보다는 좀 햇빛이 많이 든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다 이제 참외하고 밤호박을 심어놨더니 그런대로 저희가 관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그런대로 좀 자라고 있고 안쪽에 보면 열매들이 물론 제가 이제 아침마다 나와서 인공 수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열매들이 좀 매치군이 있고 밤호박이라고 해서 쭉 저렇게 갈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많이 땄어요. 밤호박도 그래서 이렇게 호박잎, 참외 잎이 과수원에 있으니까 오히려 더위가 좀 더 사라지는 것 같고.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제초들이 자라진 않나요? 그렇죠. 잡초가 이 나무 그늘 밑에 있다 보니 햇빛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오질 못해요. 아, 열매는 따먹을 수 있고 예. 또 제초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일석이잖아요. 술 같은 걸 신경 안 써도 되는 거고 힐링도 되고 열매도 따먹고 뭐 이런 일석이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지금은 이제 너무 더워서 표고버섯이 안 나고 있는데 얘가 표고버섯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경기도 광주 벌목 현장에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종균을 넣었죠. 넣어서 올해가 아마 2년째. 그래서 여기 보면 뒤에 개구리도 있네. 이렇게 여기 표고버섯이 아닌가 보구나. 아. 표고버섯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제 이제 영상에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달린 게 또 나와요. 이쁘죠. 그러게요. 네. 근데 진짜 소소하게 많은 걸 하시네. 이쪽이 뭐냐, 왜 하냐면 이제 버섯은 음지 식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늘이 늘상 얘가 있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면 좋을까 싶어서 버섯도 나쁘지 않겠다. 와, 상당히 많은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리고 요쪽은 이렇게 해 드리고 네. 저쪽에 보시면 또 그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의 소소한 재미를 또 만들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항아리가 우리 요즘에 주말 농장에서 가장 핫한 바베큐, 항아리 바베큐. 네. 항아리 바베큐인데 이제 항아리를 한번 얻어봤어요. 이렇게 얻었는데 항아리 바베큐를 하기에는 좀 아까워서 군영을 뜯기에는 그래서 이제 항아리 공예를 유튜브 보고 좀 배워서 흉내를 한번 그라인더로 흉내를 내봤고요. 그래도 비 오는 날 보면 또 운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아리 바베큐는 옆에 구멍을 뚫어서 해주는데 저는 요거를 당근에서 15,000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 유약을 바른 거로 해야 되는데 유약 바르지 않은 거로 이제 했는데 이렇게 보면 옆에 뚫지 않고 이렇게 한번 보시죠. 요거를 놓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저는. 네. 이렇게 놓으면 기름이 이쪽 바닥으로 빠져요. 기존의 항아리 바베큐는 옆을 뚫어주거든요. 네. 이 옆을 뚫어줘요, 이렇게. 그리고 뚜껑을 덮으면 기름이, 그 삼겹살의 그 기름들이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 남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제, 위생적으로 좀 기름이 남아있으니까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예 밑에를 뚫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공기가 그렇죠. 여기서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돌로 이제 어느 정도 막아주면 이렇게 네. 막아주면 그렇게 많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고 기름은 또 기름대로 이렇게 빠지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위생에도 좋고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해서 또 바베큐, 항아리 바베큐 또 해드리고 와. 재밌습니다, 이것도. 정말 아주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있으시네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이제 아로니아라고 해서 오늘 어제 거의 다 땄는데 6줄을 얻어서 심은 건데. 아, 아로니아. 네, 보통 우리 블루베리를 더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 6줄 아로니아가 블루베리보다 그 항산화 효과가 한 10배 이상 더 좋다고 해서 먹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건강에는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매일 먹고 있어요. 매일 갈아서 요구르트하고 바나나 섞어서 믹서기에 갈아서 이렇게 마시면 건강에도 더 좋고요. 아, 그래서 제가 안 늙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예. 50대 중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와. 그리고 여기는 이제 좀 이쁘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 뒤편에 제가 들깨를 한번 심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씨앗이 자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거야. 그래서 아유 날라면 날아. 그럼 그 나는 먹어줄게. 그래서 저희가 주말마다 삼겹살 먹을 때 또 뜯어서 깻잎이요? 먹고. 그 앞에는 또 이제 저희 장모님께서 노는 땅을 못 보셔요. 그래서 또 뭘 심어서 지난번엔 또 감자를 심어서 잘 또 캤고 뭐 그런 용도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대해서도 말씀. 아 비닐하우스는 사실 우리가 그 가설 건축물이지만 농막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농사를 짓는데 농막이 없으면 거의 질 수 없다. 그런데 농막 가지고 지금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맞는 농막 가지고는 사실 그것도 어렵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농기구들 요즘은 다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남자들의 로망이 또 하나 있어요. 목공. 맞습니다. 예, 목공. 여기 저는 망치질 한번 해보지 않고 자랐지만 여기 와서 드라이버, 뭐 그라인더, 뭐 이런 것들 또 테이블 속까지 와서 가끔씩 여기 바깥으로 꺼내놔서 작업을 하면 그 기분, 그 아파트에서 못해요. 맞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드라이브 공구를 샀죠. 드라이브 공구를 사서 뭘 한번 해봐야 되는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그래서 5년 동안 한번 가동을 못 해봤는데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는 거.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400만 원에 지셨다고 하는데 예. 오, 되게 저렴하게 잘 지셨네요. 직접 예. 지신 건 아니시죠? 아우, 이거는 못 짓죠, 직접. 아, 직접 지은 건 제가 이제 참외 카페. 아, 지금 이 하우스는 직접 지신 예, 거고요? 네, 이거는 직접 지었죠. 와. 직접 지었는데 사실 온실을, 유리 온실을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 목공 실력이 거기까지는 따라가지 않아서 안 되겠다. 비닐하우스로 한번 해보자 해서 저런 곡부 있잖아요. 곡부 양쪽에 네. 우회하고 이런 데를 어떻게 연결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유튜브를 근 한 달 이상 찾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해간 거고 또 우회 이 용도가 사실 그늘막 용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다 참외를 이렇게 걸어서 심으면 그늘막도 되고 매주 캠핑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죠. 진짜 캠핑도 자연 속에서 캠핑하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계속 관심이 가는데 예. 이 옆쪽으로 이렇게 지금 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으신 거네요. 예, 예. 양쪽에 틀밭이 있는 거죠. 와, 틀밭. 이거 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까 뭐라고 하시죠? 참외 카페라고 하셨나요? 그렇죠, 참외 카페요. 와, 참외 카페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제는 여기서 식사도 여기서 하셨다고. 식사를 하는 거죠. 예, 테이블 뿐 하나로. 그러니까 저녁 되면 되게 시원할 것 같고. 그렇죠. 이 지금 참외에서 이파리에서 나오는 이 산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참외 색이 참외 잎하고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한 2주 정도 있으면 이제 노란, 이렇게 노란 참외들이 하늘에 마치 달처럼, 별처럼 몽롱하게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분위기들, 특히 여성분들은 그 분위기를 보면 이제 약간 몽환적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닭장도 네. 한번 예, 구경 한번 해보시죠. 여기 이 지금 유튜브 채널도 갖고 계신데 네. 마리오 농장은 정말로 예. 구경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이게 200평인데도 불구하고 크게 농사지을 곳은 없지만 오밀조밀하게 이것저것 다 해놓고 있는데요. 조금 누추하지만 그래도 이제 윗집에서 어르신께서 닭을 주신다고 해서 제 지인께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저랑 같이 했지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옆에만 있었고 그분께서 거의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제가 이제 문패까지 이제 컨트리 코코 해피네스트 행복한 제가 여기 행복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꼬꼬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알을 제가 이제 먹기는 하지만 그걸 즐겨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네들하고 교감하고 이런 것들을 더 즐겁게 하고요. 여기 보시면 꿈꾸는 꼬꼬이 행복한 집 뭐 이렇게 또 드리밍 꼬꼬스 해피 하우스 이런 거 할 때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제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상하고 명패를 어떤 이름을 붙여줄까 할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거죠. 와, 정말 재밌게 주말 농장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기 또 닭이 더 많네요. 예, 이쪽은 다른 무리죠. 비슷한 종도 있는데 다른 종, 긴꼬리 종이 있어서 얘네들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시켜놨어요. 아, 그러니까 저쪽은 조금 작은 거, 그다음에 여기는 긴꼬리. 똑같은 종도 두 마리가 있어요. 있는데 저기 조그만 그 하얀색 남자 수컷은 얘는 집에서 키워서 아파트에서 키우다가 부화를 시켜서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아파트에서 키우면 안 될 것 같아요. 손바닥만 해줬을 때 데리고 와서 여기서 직접 집에서 키우셨어요? 네, 저희 딸이 또 부화를 시켜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못 키우고 그래서 저쪽에 데려다 놨더니 저기서 이제 흔한 말로 이제 왕따를 당해서 이쪽에서 지금 얘네들하고 같이 자라고 있는데 지금도 좀 많이 힘들어해요. 여기 수컷이 두 마리거든요. 그래서 긴꼬리한테 많이 쪼임을 당하나요? 예예. 와, 얘네들도 혹시 말 알아듣나요? 얘네들은 그래도 올 거예요. 잠깐만 한번 보시죠. 너무 재밌어갖고. 골드야, 얘네들은 좀 덜해요. 골드야, 장미 이리 와. 아빠한테 와. 그렇지. 골드, 장미. 얘는 장미가 꼬리가 길어서 길짱 꼬리미 해서 장미예요. 이리 와. 도코 에이스, 에이스 이리 와. 아빠한테 오자. 아빠야, 아빠가 삼촌 데리고 왔어. 삼촌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안녕. 진짜 애완용 닭인데요? 네, 애완용. 알도 낳고. 네. 와, 근데 이렇게 방목을 시키니까 너무 얘네들도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또 우리가 맨날 사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이틀은 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는 거. 오히려 그게 우리로 따지면 자연식인 거죠. 얘네들이 자연식을 하는 거죠. 그렇죠. 단백질도 더 많이 먹고 더 자유롭고 오히려 닭장암보다 이 그늘 밑이, 나무 밑이 더 시원하거든요. 또. 아, 여기도 하우스가 또 있네요. 이거는, 요 하우스는 이제 우리 여기 이장님께서 주신 거를 제가 이제 이쪽에다가 세워놨는데요. 당초에는 좀 이게 짧았어요. 근데 1m 그 인발 파이프라 그래서 1m 짜리를 제가 박아서 좀 더 올려놓은 거고요. 이 안에 아까 보셨던 참외 카페가 당초에 여기가 이제 참외 카페였죠. 참외가 위에서 천정에서 막 이렇게 달렸을 때 저희 와이프하고 둘이서 부둥켜 안고 너무 예쁘다. 제 꿈이 그거였거든요. 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여기서 빗소리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차 한잔 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그때는 완벽하게 참외들이 주렁주렁 달려있고 비가 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지 하는 게 이제 그 아까 농막 앞에 이게 시초였는데 더, 그렇죠. 이걸 이제 너무 좋으시니까 하나를 더 만드신 거군요. 예예. 예. 방울토마토는 잘 안 되는 여기가 이제 토마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물은 어떻게 주세요? 물은 PT병으로 줬었는데 그래도 안 돼서 얘네들은 이제 그냥 날아가는 저기 땅이 아니에요. 부엽토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물을 먹고 물을 있어요. 물을 많이 먹고 있는 그래서 거군요. 일주일에 두 번만 주는 거죠. 저희가 가기 전에 한번 주고 와서 한번 주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안 줘도 뭐 괜찮은 거예요. 와, 그래도 농사 잘 짓고 계시네요. 또 다음 섹터가 있는데 다음은 이제 요거를 짓다 보니까 우리 땅이 200평인데도 길기만 길었지 쓸만한 땅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 또 짜투리 땅이 있어서 이렇게 또 틀밭을 만들어서 이것저것 이제 심기도 하고 또 퇴비를 주잖아요. 그럼 퇴비 비닐로 이렇게 아까우니까 호박도 한번 심어보고 이렇게 파도 심고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꼬꼬들이 와서 여기를 다 저 들어가서 놀다 보니까 이제 작물들이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 많이 가서
저는 괜찮거든요. 저는 이 작물을 먹기 위해서 심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즐거울 힐링하려고 심는 거라 애들이 와서 노는 건 뭐 크게 나쁘지 않은데 저희 가족들이 작물을 더 좋아해요. 꽃거들보다. 그래서 치라고 하도 그 울타리 치라 그래서 이렇게 쳐놨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우.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놓으니까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도 사실 이렇게 틀밭을 그 베란다에 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제가 이제 못 드라이버를 한 거예요. 이런 데다가 처음. 그러니까 망치질도 안 해봤는데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면서 오히려 틀밭을 만들면서 힐링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주말 농장을 시작하면서 이게 약간 그 삶의 패턴이 약간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행복감도 많고 되게 너무 좋은데 저보다 훨씬 고수이신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아유, 전 4년째지만 평생 초보에서 못 면할 것 같다는 생각. 아니요. 근데 진짜 그 열정과 이런 에너지는 오, 저희보다 훨씬 멋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와. 저도 네. 저도 지금 약간 그 기분이 업돼 갖고. 아, 근데 상상을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상상을 하고 네. 도전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거를 느낀 거예요. 매번 제가 이 닭장을 지으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지었어요. 그런데 과연 지어질까? 아, 뼈대는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기존에 어떤 뭘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상상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우스 파이프를 기둥을 만들었어요. 사실은 기둥을 만들고 그 옆에 이런 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조각조각 붙인 거거든요. 그래도 되더라고요. 원래 닭장을 이렇게 만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하고 그대로 실천을 하니까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사실 도전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습니다. 창조라는 게 그냥 누가 했던 거를 그대로 해야지 다르게 하면 괜히 또 부담스럽고 실패할까 봐 두렵고 그런데 여기서는 실패라는 게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주말 농장이 이렇게 가져다주는 만족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정말 오늘 되게 많은 걸 봤는데 나무들도 이렇게 쫙 있고 긴 땅이네요. 되게. 예, 땅 모양이 굉장히 안 이쁜데 그런데 오히려 농막이 있고 뒤에 가수원이 있고 마당이 있고 또 하우스가 있고 뒤에 뒷뜰이 있으니까 섹터별로 다 테마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오히려 한눈에 다 보이면 내가 직접 발로 걷지 않아 다 보이는데 여기는 직접 와봐야 볼 수 있거든요. 더 역동적이 되고 더 궁금해지고 더 찾아가게 되고 저희 이제 와이프 욕 잠깐 하면 저희 와이프는 여기 안 와요 잘. 그러니까 우리 작물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이것도 모를 때가 있는데 저는 여기 와서 작물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움직임 그것도 좋고. 아, 이쪽 섹터로 안 오신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아, 저는 저 안에만 있다. 네, 주말 농장을 아예 안 오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혹시라도 누가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부부는 꼭 와야 된다. 맞습니다.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일은 안 하더라도 오는 것까지 와서 같이 있어주면. 근데 저희랑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와이프도 같이 오긴 하는데. 일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 해도 저는 다행이다. 안 오는 주변에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안 오는 부부들이 많아요. 혼자만 오면. 그럼 혼자 오면 뭘 하냐면 고독하잖아요. 괜히 고독해지는 거예요. 할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소주 마시는 거. 혼자. 좀 조금 그래요. 그런 거는. 물론 맞습니다.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오게 같이 마시면 괜찮은데 맞아요. 혼자 마시면 왠지 이상한 분위기. 그리고 우리 농촌에서 굉장히 또 힘든 게 하나 있어요. 여기 한번 비춰주시면 이제 환삼농굴이거든요. 잡초예요, 잡초. 네네. 이게 전국에 다 깔려 있는데 유튜브 찾아보니까 이거 먹는다 그래요.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낡았지만 새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보다 큰 거, 이런 거는 따가지고 나물로 제가 해서 먹었어요.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고, 지난주에도 먹고. 그러니까 지난주서부터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자연에 대한 로망이 많다 보니까. 이거 저희 집에도 있는데? 아, 이거는 전국에 다 있는 거래요. 그쵸. 여기에 잡초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농부들이 말하는 잡초, 민들레, 질겅이, 엉겅퀴, 요 세 개만 먹으면 산속에 가서 약초 안 먹어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오. 그렇게 좋은 건데 우리는 잡초라고 인식을 하고 다 배버리잖아요. 현재는 민들레까지는 잘 먹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환삼농구는 잘 제거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따서 이렇게 따서 물에 데쳐서 일기름하고 볶아요. 엄청 맛있어요, 나물이. 아, 그래요? 좀 남겨둘 걸 그랬네.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 있어요. 예, 이거 저희는 까실까실해서 이게 이제 제초 작업을 할 때 까실까실해서 불편한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된 거고 이런 것까지는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 여기가 이제 연한 색은 예. 그래서 이 정도 따주면 이렇게 따면 돼요. 이제 어제는 이제 우리 처형이 이렇게까지 따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것들이라 괜찮았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만 따면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아, 좋은 네. 꿀팁 하나 또 얻어갑니다. 여기 닭들이 이렇게 와 정말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주말 농장을 정말 잘 가꾸고 계시네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제 로망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건데 하다 보니까 더 즐거움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년 하면 질려서 맞아요. 재미가 없어서 안 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기를 여기보다 더 넓은 곳으로 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염소도 같이 한번 해보면 재밌겠다. 흑염소 같은 거 그거를 뭐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흑염소 우리 꼬꼬들처럼 흑염소하고 같이 교감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 그걸 가지고 있어서 그런 로망도 아직은 이제 버리진 않고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이 땅은 어떻게 발견하신 거예요? 어떻게 찾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땅을 보러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땅 그 지금 이제 부동산 유튜버도 계세요. 양평 쪽에 가면 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가면 너무 산속이라 무섭고 산속이 제가 이제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를 보고 로망에 빠져서 그분을 찾아서 갔는데 너무 산이 깊다 보니까 멧돼지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서 하지 못했고 또 어떤 데는 기획부동산처럼 산을 쫙 깎아가지고 이렇게 나눴어요. 네. 그렇게 완전히 자연의 인공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죠. 아. 그래서 그것도 별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마음에 들면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땅을 안 사주고 싶으니까 자꾸 캔슬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가 이 땅이 어떠냐고 물어봐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였어요. 아, 여기요? 예, 이렇게 길쭉한 땅에 뭘 해요. 그래서 제가 별로다 하면 저는 이제 영원히 그렇죠. 이제 주말 농장 못 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섹터별로 이렇게 테마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농막은 얼마 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아마 3천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총 시설 비용은 얼마 정도 들으셨을까요? 시설 비용은 3천, 4천. 비닐하우스 400, 그 다음에 저 상수도는 이미 쓰셨다 그랬고 예. 그 다음에 농막 3,000 그래서 한 3,400에 비닐하우스 정도 그러니까 3,5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00 정도요? 예, 예. 그러니까 토지 빼고 3,500 정도 있으면 예. 이 정도의 주말 농장을 만들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말 농장 소개를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우선 유튜브도 운영하고 계시고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마리오 TV인데요 우리 흔하게 슈퍼마리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마리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검색을 하면. 그래서 저희 채널에 오시려면 마리오 농장 하면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더보기란에 마리오 TV도 예. 같이 한번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멋진 주말 농장 가꾸시고 있으셔서 저도 약간 구경하면서 힐링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주말에 가는 집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